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연간 100억 개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기가 작고 재질 구분이 어려워 재활용품으로 선별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고자 친환경 상품 오디션을 개최하게 되는데. 자, 7번. 이름이 특이하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빨대 없는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토. 부드러운 까뜨라뜨라는. 아, 네. 근데 빨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냥이 아니고 컵카페에 달려있는 빨대를 없애!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동참하여 이게 지구를 지킨다는... 그... 혹시... 아, 이 뚜껑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기는! 이 뚜껑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최초로 컵커피를 빨대 없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컵뚜껑이라는 환경을 생각하는 즐거운 컵커피 타임 즐겨보시라는... 네... 뭐 혹시 또 어필할 거 있어요? 맛이라든지... 카라멜 마키아토 아시죠? 원두의 풍미에 달콤함을 더한 그 맛이에요. 나는 커피의 고소함과 우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라떼라는... 그렇군요. 혹시 우승 상품으로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원하는 거 없다는! 그냥 슈 플러스 원만 해주시라는! 네, 뭐 검토해보고 연락드리죠. 자,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참가자 한 분인데요.